운치 있는 연못이 하나 보이는데요. 위에 전망대에서 사진작가분이 알려주신 그 예쁜 이 우화정이 바로 여기 있네요. 저기 우화정이 있고 여기 연못도 있는데 뭔가 나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내장산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화정에서 체크인 건 읽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내려오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우화정에서 여유를 만끽하며 추억을 쌓아갑니다. 일주문을 지나니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. 걷는 것만으로도 상쾌해지는 길. 가을의 정취를 더욱 느끼며 내장사까지 향해봅니다. 아니, 아까 전망대에서 봤던 선생님이시네. 아니, 여기 또 못 찍고 계신 건지? 아, 선생님도 못 찍고 계신 거예요, 여기서는? 설해봉이요. 설해봉? 야, 저 위에서 보는 풍경이 정말 궁금하네요. 좋아요. 그 옆에 가면 네네. 불출봉도 있거든요. 불출봉. 올라가신 김에 거기까지 들려줘. 그러면 일단 설해봉이랑 불출봉 한번 올라가서 또 내려다보는 또 내장산의 풍경을 한번 봐야겠습니다. 과연 불출봉과 설해봉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며 가기로 합니다. 와, 지금 불출봉까지 여기 2.1km나 걸리네요. 2.1km인데 아, 여기서 가면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지금 이 계곡 쭉 따라가지고 자연 관찰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뭔가 이 내장산의 자연을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. 원시림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원적골 자연 관찰로는 국립공원 최초로 조성된 자연관찰로인데요. 누구나 산책하기에 제격인 숲길입니다. 가벼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둘러보는 라마 씨.